네, 안녕하세요. 한스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수학 2 교과서 141쪽의 대단한 학습평가 8번부터 문제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8번 문제는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고요. 여러분에게 미리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을 말을 하고자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됩니다. 자, 우선 문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이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가 gx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우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미리 적었어요. 자, 우선은 fx가 x의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는, 자, 파란색으로 요 식의 양변의 x와 y를 체인지하면 바로 역함수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y는 뿅꼴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3분의 1승을 하면은 y는 x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고로 우리는 gx라는 녀석이 x의 3분의 1승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뭐요 녀석을 안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녀석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바꾸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서 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fx가 되게 작게 적혀 있어요. x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꿀렁꿀렁하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라고 하는 y는 x의 3분의 1승이란 그래프는 사실 여러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y는 x라는 어떤 그래프에 요렇게 생긴, 요 오른쪽 위로만 그릴게요. 요 녀석의 데칼코마니를 이룬다는 거, 대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진다? 우리는 지금 여기 위에다가 덧칠을 미리 할게요. 직선이 아니고, 어떻게?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려지죠.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픈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것은 게임 오버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오른쪽 위로, 네, 다가가 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함수를 그렸습니다. 어떤 녀석의 함수냐? 요 녀석이 바로 y는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역함수입니다. 예, 역함수. 그래서 화면 좀더 올릴게요. 완전 오른쪽 위로. 자, 이렇게 올려놔서 보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y는 x 세제곱 1,1이라는 요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조금 바꾼 이유가 이것을 먼저 봐야 더큰 값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디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인데, 선생님 위에다 다시 적을게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얼마를 할 거냐? 인테그랄 1에서 27이 아니라 1에서 8까지 할게요. 8까지. 왜 8인지 여러분 잠시 뒤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얘를 구할게요. 왜냐면은 그림 이거 27까지 너무 커버려서 이 그림 안에 다 표현할 수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이게 작으니까 여러분 눈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8까지만 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을 8까지도 힘드네요. 네. 조금 더 올려서,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서, 자, 볼게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점 찍었는 거 이거 좀 잘못 수정을 해야 되겠네. 여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어디냐면은, 요 점, 1,1이라는 거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니까, 요 2일적의 함수값이 얼마다? 2일적의 함수값이 8이다. fx가. 2,8이라는 걸 보고 우리는 역함수는 이게 두개 체인지 한즉 8,2라는 거. 그래서 이 8,2라는 점이 역함수 위에 한 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보라돌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요 보라돌이는 1에서 2까지 요 fx의 정적분의 값은 요 그림상으로 봤을 적에 어디서 어디까지? 요 1에서
여기 2까지. 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 뒤꿈치라는 요 녀석의 넓이가 바로 요 보라돌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1에서 8까지 GX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요 1에서 덧칠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까지 해서 자,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 녀석의 넓이. 이해됩니까? 정접분의 값이요. 얘가 GX예요. 요 그래프가.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넓이 더하기 요 녀석의 넓이는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보라돌이를 한 바퀴 돌리고 옆으로 눕히면은 어디 칠해진다? 바로 여기에 칠해진다. 다시 말할게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 요 보라돌이. 보라돌이를 한 바퀴 돌리고 오른쪽 밑으로 눕히면은 여기에 칠해집니다.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칠해진다라는 거 보여요? 보여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저 요 연두색을요. 한 바퀴 회전시켜서 어떻게요? 요렇게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회전을 시켜서 위로 세우면은 어디 칠해진다? 바로 여기에. 여기에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요 오른쪽 밑에 있는 녀석이요. 요 왼쪽 위로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픈 이야기가 뭐냐면은 무엇이냐면은 요 보라돌이를 눕히든지 요 밑에 있는 연두색을 돌려서 올리든지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각의 이상하게 생긴 그 도형의 각각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합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요 이상한 모양의 다각형이 될 것이다. 근데 요 다각형의 우리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큰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을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요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세로가 8이고 가로가 얼마? 2라고 했으니까 8이 16에다가 요 녀석의 넓이는 그래서 얼마? 16에다가 빼기 얼마? 요거 빨간색 넓이 얼마? 1을 빼면 얼마다? 15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요 정접분의 값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니라 요 녀석이죠. 1에서 3 그리고 1에서 27. 자, 그러면은 바뀌는 게 별거 없어요. 뭐가 별거 없냐? 그림은 얘가 지금 여기가 이제 2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3일적에 27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가 물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요 점의 좌표가 얼마? 3,27이라고 할게요. 얘가 27이야. 8이 아니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는 8,2가 아니라 27,3이라고 할 수 있죠. 27,3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마찬가지 원리로 요 보라돌이의 넓이 더하기 요 연두색의 넓이의 합은 요 연두색을 돌리든지 요 보라돌이를 돌리든지 해서 합체시키면은 요 모양의 다각형의 모양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다? 27이고요.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다? 아까 전에는 2였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 가로의 길이가 3. 그래서 27 곱하기 3.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의 답은 어떻게 됐냐? 세로 27, 가로가 얼마? 3. 그 다음에 맨 앞 빼는 녀석은 요 1이죠. 요 1. 똑같습니다. 그래서 빼는 녀석은 빼기 1을 해서 요 녀석의 정답이 요 녀석 계산하면 얼마예요? 60, 81이죠. 81에다가 1을 뺀 값 8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80이 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단골이에요. 이 각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뒤의 내용을 알면 이 녀석도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역함수의 이제 정접분의 값도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까지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녀석이 각각의 값을 우리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 녀석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요 녀석 구하기가 까탈스럽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무엇을 한다? 도형을 적당히 이동해서 돌리든지 그냥 이평행 이동을 하든지 해서 이 두 도형을 합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다각형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각형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 8번의 문제의 정답은 80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9번은 짧으니까 9번도 금방 네 이번 시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입니다. 자, 9번.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초에서 속도 VT가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게 말한 학생을 찾으시오. 자, 밑에 있는 그림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나타내는 요 VT라는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넓이가 가로가 1, 세로가 2니까 넓이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2, 세로가 2니까 넓이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의 넓이는 1.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의 넓이도 맨하 1이고 얘는 1이고 2니까 넓이가 2라는 것을 아 잠시만요. 요 파란 게 왜 2가 아니라 얼마죠? 4여야 됩니다. 4. 맞죠? 네.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얘는 2.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세로가 2, 가로가 2니까 넓이가 2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넓이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값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어떤 녀석이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요 처음 문제가. 네,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친구가 어떻게 P라는 점이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왜? 양수니까.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1 더하기 4 더하기 1은 6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 여기가 플러스 6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얼만큼? 5만큼. 왼쪽으로 5만큼 이동하고 이제 멈춘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5니까 여기가 1이라는 좌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지라는 친구. 점피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어. 네,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점피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4초가 되었을 적에 위치가 어디 있는 점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왜요? 1, 4, 1. 6만큼 이동하고 속도가 제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4초 뒤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호의 말은 맞고요. 4초 후에 6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점피는 출발한 지 8초에 다시 원점에 있어. 원점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1이라는 좌표 위에 있습니다. 8초 후에요.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민호밖에 없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술형 문제 10번부터 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